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스위스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 추세에 들어갔는데요. 매일 새로운 확진자 수가 3, 400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곳 스위스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한인회에서 마스크 신청을 받았는데요. 마스크는 1인당 최대 8매까지만 신청이 가능했고 한국인만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리는 신청을 못하고 저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오늘 4월 16일 스위스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3단계에 걸쳐서 규제 완화를 들어간다고 했어요. 1단계는 4월 27일부터 시작이 되고 병원의 의료시설들이 많이 완화가 돼요. 기존에는 긴급상황에서만 의료 수행이 가능했지만 4월 27일부터는 외래 환자 및 수술 등 모든 의료가 수행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헤어샵, 마사지샵, 타투샵, 꽃가게, DIY샵 등 가게들이 재오픈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2단계는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되고 초등교육이 학교에 휴교용이 없어졌고요. 레스토랑, 바를 제외한 모든 가게들이 다시 재오픈을 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간 신호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2단계 진행 여부는 4월 29일 정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3단계는 6월 8일날 시작이 되고요. 중등교육 이상의 학교들이 휴교령 해제가 돼요. 그리고 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등 엔터테인먼트 및 레저 관련 시설들이 재개가 되고요. 이 3단계는 5월 27일날 스위스 정부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 정부에서는 아직 추가 단계를 발표하진 않았고요. 대규모 행사는 언제 열릴지는 다음 회의인 4월 29일날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는 느낌이고 계속 집에 있었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위스 정부에서 발표하는 단계들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다시 스위스로 여행을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옆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스위스 생활이 궁금하시거나 스위스 코로나 현지상에 궁금하시면 옆에 영상을 꼭 봐주세요. 나중에 만나요.